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네. 이럴 때 날씨가 좀 추워졌을 때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골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이때 보통 엘보, 팔꿈치 쪽에 부상을 많이 당하시거든요. 항상 손목, 발목, 팔꿈치, 어깨, 골반 다 푸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다 부상 당할 일이 많으니까. 네. 오케이, 일단 오늘 스윙 한번 또 보고 지금 수현 씨에게 나오는 문제가 뭔지 파악해보고 네. 또 고칠 수 있는 제가 드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커플로 계시네요. 왜 따라 입으세요? 오케이. 수현 씨 지금 조금 헤드가 잘 안 던져져요. 네. 어깨 회전도 잘 나오시는데 그 던져지는 느낌을 가지려면 헤드가 땅에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클럽을 이렇게 위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래로 툭 내려보세요. 자, 클럽을 이렇게 위로 들고 클럽을 아래로 툭 떨어뜨려보세요. 손 안 아프죠? 아파요? 살짝? 네, 괜찮아요. 뭐 부상당할 정도는 아니니까 네. 자, 위로 이렇게 올렸다가 탕 내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렇죠. 더 세게. 더 세게. 위로 쭉 올렸다가 더 세게 그냥 빠지듯이 안 망가져요. 안 망가져. 더 세게 그냥 내리세요. 내려 찍으세요. 자, 올렸다가 내려 찍으세요. 자, 저거 보세요. 이 채도 안 부러지고 땅도 안 꺼져요. 자, 봐보세요. 올렸다가 떡방 같으듯이 이렇게 붕 붕 이렇게 아시겠죠? 한번 해봐요. 더 세게 더 눌러요. 이렇게 딱 놓지 마요. 잡고 그립 잡고 오케이. 다시 자, 더 높이 올렸다 더 세게 여기 뭐 이렇게 찍는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수현 씨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이 매트는 고무로 되어 있고 여기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러질 일이 없어요. 여기 고무가 다 완충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쿵 쿵 이 소리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쿵. 그러면 여기서 쿵 이렇게 여기 마시멜로 도끼 찌듯이 뭐 이렇게 쪄요. 이렇게 쪄 찌다가 여기 옆쪽으로 쿵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헤드 이렇게 뚝뚝 내렸던 느낌을 옆쪽으로 퉁. 그러면 이 헤드가 땅에 닿죠. 저희가 이 아이언이라는 클럽은 최저점이 공보다 왼쪽에 있다고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탕탕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되면 내 몸을 치니까 큰일 나요. 옆쪽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치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헤드를 매트에다 자꾸 쓸어봐서 이렇게 무게를 딱 떨어뜨려야 돼요. 두 가지를 느낌을 가져보세요. 아, 헤드를 던지는 느낌은 이런 거고 여기서 몸을 회전시켜주면 이렇게 딱 쓸리면서 소리가 쓸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공 칠 때 이런 소리 나면 안 돼요. 이렇게 몸이 멈추면 이런 소리 나요. 와. 이게 몸 회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몸을 회전시켜주면서 내려주면 딱 헤드가 지나가면서 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쓸리는 소리가. 모든 힘을 다 그냥 쏟아내세요. 일단 뿌려야 돼요. 이렇게 나이스. 그거를 저쪽 방향으로 다시 몸 회전하면서 네? 몸 회전하면서 여기다가 또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포인트. 네. 자, 백스윙 하고 아래쪽으로 쿵.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맞았죠? 네. 여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회전하지 않고 쿵 해서 그래요. 몸을 회전시켜주면서 쿵 해보세요. 다시 아래쪽에다. 오케이, 나이스. 자, 한 번 더. 자, 백스윙, 회전, 반대 회전하면서 아래쪽에,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자, 이제 공 한번 쳐보세요. 자, 백스윙 회전 잘 해주시고 반대 회전해주면서 헤드를 그냥 있는 힘껏 던지세요. 오케이, 나이스. 헤드 내려 찍듯이. 오케이, 나이스. 오, 잘 맞았다. 오. 109m. 야, 이게 힘을 쏟아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을 쓸 때 올리는 힘이 아니라 아래로 내리는 힘으로 이게 던져진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수현 씨 공 한번 다 잡아보세요. 공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고 공이 있어요. 한 손으로만 딱 잡아보고 이렇게 백스윙 쭉 회전하면서 올라갔죠. 여기서 이 공을 여기다가 딱 던지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백스윙 올렸다가 던지세요. 자, 오케이. 여기서 지금 여기 던져지죠. 여기 공보다 왼쪽. 수현 씨 계속 공보다 왼쪽. 자, 여기 던져지면은 뒷땅이에요. 뒷땅. 이렇게 친 거예요. 여기 공보다 왼쪽. 여기. 여기다가 자. 갔다가 있느니 껏. 아. 여기 지금 여기 맞은 거예요. 다시. 왜 그럴까요? 몸이 안 돌면 저기 던져지는 거예요. 몸 돌려주면서 해보세요. 그럼 여기로 갈 거예요. 공이 여기로 가도 돼요. 여기로 갔다가 오케이 나이스. 그 느낌으로 그냥 헤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던진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네. 네. 제가 자꾸 던지라고 했을 때 이해 못하셨잖아요. 이게 던지는 거예요. 대신 네. 클럽을 내동댕이 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이렇게 툭툭 내려놓듯이 헤드를 팡 뿌려줘야 던져진 느낌이 드시는 겁니다. 네. 한번 쳐보실게요. 회전 던지세요. 회전 던지세요. 와. 와, 111m. 야, 힘 바로 빠져버리는데? 어때요? 이게 힘을 쓰긴 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아니라 아래로 뿌려지는 힘이 쓰는 거예요. 이게 힘 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던지세요. 오케이. 오, 나이스. 야, 똑같아요. 111m. 자, 수현 씨, 정리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힘을 빼는 방법은 총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일단 몸이 돌아줘야 네. 던질 수 있다. 그럼 이제 몸을 잘 돌려놨으면 이 클럽 헤드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느낌으로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던진다 또는 뿌려진다 라는 느낌인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아, 무게를 위에서 아래로 회전하면서 아래로 회전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힘을 쓸 때 아래로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정작 피니시까지 다 넘어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힘을 뺀다라는 건 막 이렇게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네. 힘을 올바른 곳에다가 다 쏟아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 치고 나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을 어떻게 돼요? 가지고 올라가는 힘을 쓰니까 스윙이 뻣뻣하고 비효율적인 스윙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던지기 동작을 통해서 수현 씨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훨씬 더 효율적인 스윙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 수현 씨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로. 네. 지금 벌써 12시인데 오후 12시. 네. 아까 처음 스윙은 좀 딱딱하고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클럽을 던져주니까 나도 모르게 피니셔 나오네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마 느껴지셨을 거예요. 네. 결국 오늘 던지기 동작을 통해서 수현 씨가 처음에 풀스윙 했을 때 나왔던 95에서 100 사이를 오늘 아까 111m까지 늘렸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나의 느낌은 똑같이 힘을 썼는데 훨씬 더 적은 힘 또는 효율적인 힘을 썼기 때문에 아마 몸의 무리도 좀 덜 하실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던지기 잘 하시면 아마 피니쉬도 훨씬 더 아름답게 나오시니까 잘 연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